라랄라랄라라 어? 이게 뭐야? 누나! 하리 누나! 어, 두리야, 이거 봐봐! 어? 너무 귀엽지 않아? 그러게, 이게 뭘까? 하프 물범? 고래? 하프, 아, 너무 귀여워! 이거 하프와 친구들 그 만화 캐릭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하나 더 있다. 우와, 대박! 귀여운 행동파 하프! 안녕! 그리고 이렇게 물에 동동 떠있는 버전까지. 걸크러쉬 윙크, 핑크색 하프 물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호프, 노란색 하프 물범, 뭉크는 이렇게 나왔구나. 척척박사 뭉크, 제일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고래 밍크, 북극곰 폴라. 안녕. 내 손이 거인같이 나오네. 펭귄 나나와 포포. 아니 근데 이 캐릭터들이 왜 바닥에 있지? 그러게 말이야. 이 귀여운 친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만들어보자. 어, 진짜? 근데 어떡해? 그건 모르겠고. 웬디고 스완! 뿅! 어? 너 몸이 왜 그래? 나랑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3D펜으로 눈사람 웬디고 버전을 만들었었죠. 아, 하여튼 앞에 친구들 좀 봐봐. 오, 너무 귀엽다. 근데 이 친구들 전부 다 보니까 추운 지방에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야. 응, 맞아.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예쁜 장난감으로 만들어줘.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정말? 예! 먼저 작은 캡슐을 준비해서. 안 열리네? 안 열려. 힘으로. 야! 와! 나랑 나가 또 힘으로 열었다. 맨날. 여기에 하프 물범을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물을 부을 거야. 여기에 니네 나라에서 가져온 소중한 반짝이를 톡톡. 우와! 많이 넣었다. 거꾸로. 이거 넘치는 거 아니야? 넘칠 것 같은데 물을 많이 넣었는데. 몰라! 눌러! 꾹! 짠! 우와! 하프 물범을 스노우볼로 만드는 거지. 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근데 아까보다 하프 물범이 커진 것 같아. 물의 굴절 덕분이야. 이렇게 흔들면 반짝이가 이렇게. 우후! 어때? 쉽지? 몇 개 더 만들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뭔 말이야? 하여튼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만들어봐. 알았어. 아싸. 난 윙크. 다음은 내 차례야, 누나. 알았어. 윙크를 꽂고 물을 약간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 적당히 넣고 니네 나라에서 가져온 가루를 쇼쇼. 얍! 눌러! 아, 누나 살 좀 빼야겠다. 뭐? 그거 쑥 다쳤어. 자, 뚜껑을 열면 우와! 짜잔! 완성이 됐어요. 확실히 더 선명하고 크게 잘 보이네요. 우와, 예쁘다. 그럼 이번엔 내 차례요. 힘이 센 폴라! 북극곰! 물을 붓고 반짝반짝. 이제 내가 올라가볼까? 얍! 얍! 하하! 둘이 너도 쑥 다치잖아! 아이, 창피해. 어쨌든 완성됐겠지? 짜잔! 폴라! 폴라! 빠져라! 우와! 반짝이를 너무 많이 넣긴 했지만. 폴라! 우후! 생긴 나나를 꽂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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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우! 눈이 휘날리는 나나. 우와, 이쁘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할 친구는 밍크! 눌러라!
눌러라. 우! 이제 웬디고를 부르자. 웬디고 소화! 뿅! 우와, 뚝딱 잘 만들었네. 근데 다 만들면 왜 부르라고 했던 거야? 어, 마지막 선물이 남았거든. 마지막 선물? 어, 뭔데? 뭔데 뭔데? 먹는 거? 과자? 호떡? 만두? 이 돼지야. 그건 아니고, 자, 기대하시라. 휴. 우와, 대박. 자, 여기에 너희가 만든 스노우볼을 하나씩 올려줄 거야. 우와, 돌아간다. 컵이 돌아간다. 여기 뚜껑을 열고. 어, 여기도 열려. 이걸 돌리면, 오! 우와! 눈보라가 치는 것 같아. 짱 예쁘다. 친구들도 계속 돌아가고.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집에 어떻게 들고 가? 어? 그러게. 어, 그건 생각 못했어. 그냥 여기다 놔. 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게 하는 거야. 어때? 그래. 그리하여. 우와, 멋있다. 예쁘다. 수많은 귀신, 도깨비, 인간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어요. 오늘 상황극에서 큰 활약을 해준 하프의 반짝반짝 매직 스노우볼. 하프와 친구들 만화를 봤는데 너무 귀엽고 유익한 만화였어요. 그런데 하프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우. 앞으로 하프 장난감 종종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멋진 탑이 있는 매직 스노우볼 제품이고요. 본체 이렇게 돌리면 컵도 돌아가고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으로 전원을 켜주게 되면 귀여운 소리도 나고요. 다섯 개의 미니 스노우볼 투명 캡과 오! 다섯 마리의 여기 주인공 하프 그리고 친구들까지 너무 귀엽죠? 스노우볼 메이커 한 개 여기다 놓고 뚝 눌러주는 거예요. 이건 물병. 영상에서 보셨죠? 반짝이 펄까지. 요거를 열어가지고 친구를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돌리면. 아, 그리고 반지 재료가 두 개가 있어서 스노우볼을 하나 완성했다면 여기에 딸깍 껴서 반지로 쓸 수 있는데 내 손가락이 크네. 얏! 이렇게 어른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겠네요. 이번에 심플한 구성의 미니 스노우볼 역시 물병과 반짝이 펄이 들어있고요. 우와, 미니 스노우볼 투명 캡이 7개가 들어있어요. 오, 정말 알찬 구성이다. 그리고 역시 방금 보여드렸던 반지 재료. 어, 그리고 이야!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7 하프와 친구들까지 총 7개 캐릭터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그림의 피규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직 스노우볼 본체는 없지만 구성이 아주 야무진 미니 스노우볼까지. 다음에 또 하프와 친구들 재미있는 장난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매직 스노우볼 놀이도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잘 만들고 놀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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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